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해송호 선장입니다. 자, 작년에는 그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렸는데, 예, 오늘은 이제 농어 외수질 어초 공략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제가 알고 그동안 필드에 나가서 공략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항도 좋고 고기를 안 터뜨리더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농어 외수질 챕인데, 자, 기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자, 이제 우리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요 채비법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기다 이제 이렇게 도래를 하나 달아놨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도래를 안 달고, 이 채비에다가 이 합사를 직접 묶는, 여기를 도래를 안 달고, 예, 합사를 직접 이렇게 묶는 분들이 계셔. 예, 이거를 선수들은 잘 묶어서 안 풀리는데, 초보자분들이 도래가 없어서 여기다 껴서 그냥 세 바퀴 돌려서 당겨서 묶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가끔 발생하냐 하면, 이 합사가 물을 묻으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고기를 걸어서 랜딩 중에 고기가 힘을 쓰니까 이게 물이 묻어서 잘못 묶어서 미끄러워서 쭉쭉쭉쭉 풀려서 여기가 도래가 풀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래를 묶어서 그냥 도래에다가 이렇게 거는 게, 그냥 거는 게 아무래도 풀림도 덜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도래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외수질 채비는 기존에 그냥 기성품 사서 쓰시면 바늘이 묶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바늘까지 아주 풀세트로 묶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채비를 사시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공장에서 바쁘게 묶다 보니까 여기를 대충 묶어서 파이팅 도중에 또 이것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직접 묶는 분도 고기가 나오면 급하니까 요거를 대충 잘못 묶어서 물이 묻어서 잘못 묶어서 우리 힘 줘서 당겨보면 찍찍찍찍하고 이게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묶는 거는 뭐 좀 잘 묶는 분한테 배우시든지 공부하셔서 요게 풀리지 않게끔, 예, 제대로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차는 뽕돌에서 요 단차는 한 40 정도. 뼘으로 한 두 뼘 주시고, 목줄은 보통 1m나 1m 20 정도 길이가. 그러니까 뽕돌보다 한 60cm 정도 길게. 예, 요렇게 채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채비는. 자, 이제 새우를 요렇게, 오늘 좀 새우가 좀 작네요. 자, 이제 작은 거, 큰 거 관계없이. 새우가 이제 만약에, 요건 오늘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이게 크면, 새우가 만약에 이 정도 크면, 요 뿔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요런 새우는 뿔을 안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새우가 크면, 요 뿔을 꺾어주시는 게, 왜 꺾냐 하면 요 뿔을 안 꺾고 내리니까 이 뿔이 내려가면서 스크류 역할을 해갖고 새우가 계속 막 뱅뱅뱅뱅뱅 돌아서 목줄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뿔을 한번 잘라서 껴봤더니 요 뿔이 없으니까 스크류 역할을 안 해서 내려갈 때 도는 현상이 덜하더라고요.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꼬리 끼기, 꼬리에다 이렇게 꼬리 끼기 하시는 분, 등 끼기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 외수질은 새우도 가장 오래 싱싱하게 살아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까만 고를 건드리지 마시고, 네, 예, 뿔 밑에다가, 이 딱딱한 뿔 밑에다가 까만 고를 피해서 살짝 뿔 밑에다, 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물에 담가 놓고 다음에 수조에다 넣어놔 보니까, 억한에 넣어놔 보니까 다음날 건져 보니까 다음날까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예, 요렇게 꽂아내게 지금도 살아서 계속 튀죠.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채비를 내리는데, 대부분 보면 삑 하면 그냥 거의 이렇게들 내리셔. 풍덩.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 풍덩. 습관적으로 이시는 분입니다. 외수질은 이르면 이 목줄이 길기 때문에 출렁하면서 이게 자꾸 꼬이고 막 여기에 가서 올라타고 엉켜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던지지 마시고 삑하면, 예, 그래서 내리실 때는 항상 새우 먼저 물에다 놓고 옆으로 살 끌어서 가볍게 이렇게 내리시면, 예, 목줄 꼬임도 덜하고, 예, 채비 운영도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으면 이제 어초를 공략을 하는데, 이제 어초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면은 뭐냐 하면
피라미드 같이 돔형도 있고 정사각도 있고 어초 종류는 많아요.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이제 거의 삼각형의 어초가 많아요. 사각이나 돔을 넣어도 뻘이나 퇴적물이 쌓이면서 거의 삼각형 형태가 돼요. 어초가 거의 어초는 이런 식으로 프로타에 보면 거의 이제 돔형을 넣어도 그렇고 이렇게 사각을 넣어도 그렇고 설치를 하면 이제 이런 데 퇴적물이 쌓이면서 거의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요. 어초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 어초 높이가 3m짜리, 2m짜리, 뭐 5m짜리, 심지어는 10m짜리, 8m짜리, 9m짜리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어초에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게 얘기해서 저기 보시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 지금 앞에 영상에 보이는 저거를 수심 20m, 30m 속에다 가라앉혀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농어들이 저 구멍으로 드락날락 하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예, 그래서 또 베이트피시들이 저런 어초나 이런 지형지물에 모이면 농어들이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예, 저런 어초, 예, 저런 부분에 이제 모여들어서 그 어초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 찍는 방법인데 쭉 내려서 철렁하면 이렇게 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감으면 닿자마자 바닥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쭉 내리면 바닥을 그냥 철퍼덕 놓고 다 놓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철퍼덕 내려앉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바늘이 걸릴 수도 있고 뽕돌이 어초에 낄 수도 있고 돌틈에 낄 수도 있고 그럼 내리자마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바닥을 찍느냐. 자, 내리면 요걸 서밍을 하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줄이 쭉 내려가면 탁 멈추는 순간 대부분 보면 이렇게 놓고 철렁하면 이걸 잠그고 이렇게들 감으셔. 그러지 마시고 서밍을 해서 딱 닿는 순간에 딱 들어요. 이걸 잠글 생각, 돌려서 핸들을, 썸바를 잠글 생각하지 마시고 쭉 내려서 바닥이 딱 닿는 순간에 딱 잡고 딱 들어요. 일단 딱 들면 자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려갈 때 분명히 새우는 뽕돌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걸 쭉 내리면 이런 식으로 따라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뽕돌 끝이 바닥에 딱 닿자마자 바로 딱 드는 거예요. 닿자마자 딱 들면 얘는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공중에 아직 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두 바퀴 감으면 두 바퀴든 세 바퀴든 감으라 그러면 딱 찍고 들은 상태에서 딱 감아주면 바로 이렇게 채비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릴 때 쭉 내려서 바닥에다 철퍼덕 놓는다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핸들을 감아서 세 바퀴 네 바퀴를 감지 마시고 서밍을 해서 쭉 내려가서 뽕돌이 바닥에 닿는 순간 스포를 딱 잠글 생각하지 말고 스포를 먼저 실을 스포를 딱 잡고 들어놓고 쿵 하면 딱 들어놓고 세 바퀴를 감으면 얘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최대한 단시간에 채비가 딱 안정이 되죠. 그럼 이게 폴링에도 먹고 째는 수가 많이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채비가 빨리 안정이 되니까. 근데 철퍼덕 놔버리면은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감으려 그러면 채비 안정도 늘어지고 여기까지. 밑에 밑걸림이 생길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바닥 식을 때는 서밍으로 바닥을 어떻게 익냐 하면 그냥 감을 했다고 두 바퀴 감고 멍하고 들고 계시지 말고 본인이 바닥을 읽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낚싯대를 천천히 정말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하늘 끝까지 들어요. 그랬다 또 다시 천천히 내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팁은 뭐냐. 바닥을 읽는 방법. 근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목줄이 길어서 걸려도 모르고 걸린 다음에 알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천천히 들어서 천천히 내리다 보면 뭐가 닿으면 분명히 느낌이 와요. 그러면 드는데 닿으면 드는데 뭐가 투두둑 닿으면 빨리 두 바퀴나 세 바퀴를 더 감고 내릴 때 뭐가 툭 하고 닿으면
여기서 그냥 감는 게 아니고 내릴 때 뭐가 바닥에 뭐가 바닥에 툭 타. 그럼 얼른 번쩍 들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밑걸림도 최소화하고 바닥 탐색도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효과는 이거를 천천히 읽어주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고기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새우가 물속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물속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조류를 받으니까 뭐 이렇게 쓰진 않을 거고 이제 새우 무게 있고 바늘 어느 정도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물론 새우는 살아서 조금은 움직여요. 조금은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새우를 액션을 주는 거예요. 서서히. 그럼 서서히 올라오면서 얘가 물속에서 도망가려고 이제 탁탁탁탁 어느 정도 이렇게 톡톡톡톡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농어가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제 찌바리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참돔이나 감성돔이나 이런 찌바리라 보면 특히 참돔 찌바리 같은 경우는 살림망에다가 새우를 크리를 이만한 크리를 두 장 세 장 때려놓고 녹이면서 조류에다 그냥 흘려요. 그러면 거기에 수백 마리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크릴이 똑같은 형태로 흘러서 가라앉아. 근데 내 바늘에 있는 크릴을 먹어. 그거는 뭐냐 그 많이 수백 마리 크릴 중에 내 바늘에 있는 크릴을 먹고 고기가 물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일정한 형태로 그대로 가라앉은 미끼는 자 100마리의 크릴을 뿌려서 100마리가 똑같이 가라앉아. 그 중에 바늘에 끼어 있는 미끼는 내가 이제 견제라는 동작을 해요. 미끼를 싹 끌어주면 나머지 100마리는 일정한 속도로 싹 이렇게 가라앉는데 그 중에 내 바늘에 낀 새우만 유난히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와. 그럼 농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어떤 논문도 없고 제 생각인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찌바리를 오래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찌바리 전문인데 찌바리를 좋아해서 찌바리를 그래서 해보니까 그걸 이제 견제라 그래요. 입질이 얇거나 툭툭 건들고 안 먹을 때 뒷줄을 잡아서 싹 견제를 해주면 그냥 한 방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찌바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나머지 100마리 크릴이 일정한 속도로 그대로 같은 형태로 가라앉는 거는 아 이 미끼들은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유난히 한 마리가 견제를 하면 나머지 100마리는 가라앉는데 한 마리가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와. 그럼 아 저거는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구나. 그걸 먼저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수백 마리 크릴 중에 내 바늘에 있는 미끼를 먹고 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같은 형태로 그대로 내 미끼도 같이 흘렸을 때는 아무래도 적과가 저조하고 입술도 약하고 근데 견제라는 동작을 했을 때 그 많은 크릴 속에서 그걸 먼저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외수질을 해보면 가만히 이제 만약에 이제 10명이 낚시를 한다. 10명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방법을 알아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견제를 해. 그러면 똑같이 10명이 낚시를 하는데 그 미끼를 먼저 때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어들이 나머지 9마리 새우는 내가 저거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는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난히 싹 하면 새우가 살아있으니까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견제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도 읽으면서 고기 유인 효과도 있고 바닥이 분명히 입질이 없었는데 바닥이 걸렸다고들 하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다 근데 흘러가다 보니까 서밍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담은 알아서 이렇게 감아. 근데 감으라 그러면 감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낚시 좀 하신 분들 바닥이 한다니까 불안해. 저부터도 가끔 그래요. 어? 내가 너무 많이 감았나? 다시 한번 찍어봐. 그 찍고 바닥을 찍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먹나? 요만큼만 들고 있는다고. 그럼 분명히 낚싯대에는 바닥도 안다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바늘은 어떻게 돼 있냐? 보시다시피 이게 조를 타니까 이렇게 돼 있어. 뽕돌은 분명히 바닥에 안 닿았어요. 난 들고 있어. 그렇죠. 이게 어초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고기가 물고, 물고 이걸 느끼려면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채비가 이제 요 정도 돼 있겠죠. 고기가 물고 후진을 하면 바로 이렇게 당기니까 낚싯대에 전달이 돼. 목줄이 1m예요. 여기서 물고 뒤로 후진을 하진 않아요, 고기가. 그렇죠. 물고 옆으로 머리를 틀고 일로 째거나 일로 짠단 말이야. 근데 어초 공략을 하면, 자, 나는 분명히 바닥에 들였어. 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자, 이 손이 고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새우를 먹고, 자, 묶고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해도 목줄 길이만큼은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들고 있으니까 먹고, 이게 어초가 구멍이 있다 그랬죠. 어초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 간지인님도 그 며칠 전에 낚시했을 때 심지어는 중충 정도까지 떴는데도 드랙을 차고 나가면서 어초로 박아서, 아, 예, 그렇죠. 다행히 다시, 그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다행히 나와서 랜딩에 성공은 하긴 했는데 어초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이 닿으면 요만큼 드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들고 있으면, 자, 고기가 물고 일로 들어가려 그러면 어초 위에 떠 있으니까 들어가려 그러면 이게 당겨지니까 알겠죠, 본인이. 근데 바닥에 자꾸 연연을 하면 요만큼밖에 안 들고 있으면 목줄이 기니까, 자, 여기서 이게 농어가 물고 어초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몰라. 그래서 배가 흘러가면서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걸어보면, 아, 또 걸렸네. 걸린 게 아니에요. 물론 밑걸림일 수도 있어요. 고기가 물고 어초로 들어간 상태에서 아는 거야. 이거를 근데 어초로 못 들어가게 하려면 어초보다 바늘 목줄보다 더 높이 들면, 물고 어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낚싯대에 전달이 되니까 후킹을 해서 뽑아 올리면 못 들어가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생각을 하시니까 바닥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농어는 어초 지형을 거의 해보니까 1m에서 2m 이 사이를 거의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바닥에서 4m를 띄워도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초를 들락거리면서 먹이 활동을 하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어초를 타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킹 방법에 대해서. 자, 이러고 있다가 고기가 무니까, 이러고 있다가 뭐가 무니까 후킹을 하라 그러니까, 챔질을 하라 그러니까 빠져요. 챔질을 하셨어요? 그럼 했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낚싯대를 보면 챔질을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다 농어가 갑자기 뭐가 물고 확 째니까 히트, 아니면 어? 고기인가? 어? 아닌가? 고기인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러지 마시고, 자, 고기가 물면 챔질을 강하게 하라는, 세게 정말 막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뽑아줘야 돼요. 챔질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최대한 높이 뽑아줘서 덜컹하면 딱 세운 상태에서, 보통 챔질 하시고 챔질 해놓고 숙이고 덜렁하고 이러고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아니고 쭉 뽑아서, 뽑은 상태에서 여기서 덜컹하면 여기서 빠르게. 왜 빠르게 감냐, 대광어나 이런 건 빠르게 감으면 빠져요. 근데 농어는 왜 처음에 한 10바퀴, 15바퀴는 빠르게 감아주냐면, 어초로 파고들지 못하게. 어초에서 일단 띄워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쭈삐대고 드랙이 풀려버리면 드랙을 차고 나가면서 어초로 들어가 버려요. 예, 농어 낚시 해보신 분들은 많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챔질을 해놓고 고기가 물었으면 처음에는 정말 빠르게 낚싯대 흔들지 마시고, 그래서 어초에서 일단 띄워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뭐 손맛을 보시든 천천히 뭐 10분 20분을 가지고 바늘만 제대로 꽂혔다 그러면 가지고 놀아도
정말 고기가 커서 끊어지면 끊어져지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챔질을 지금처럼 챔질을 이렇게 하면 물 속에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목줄이 이렇게 길어요. 목줄이 이렇게 긴데 챔질을 이렇게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자, 바늘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고기가 물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느낌이 있으니까 챔질을 할 거 아니에요. 챔질을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물 속에서 뽕돌만, 자, 바늘은 제가 바늘을 아예 내 손에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거 챔질을 세게 하면 제 손 찔려요. 목줄이 이렇게 사서 고기가 물고 이쪽이든 이쪽이면 여유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챔질을 하면 뽕돌만 들었다 놓는 거야. 자, 봐봐요. 이 바늘 안 찔려. 제가 바늘을 지금 꽉 잡고 있을게요. 챔질하면 틱, 틱, 손 안 찔리잖아요. 이게 아니고 고기가 물었을 때 이 챔질을 하늘 끝까지 하면, 끝까지 땡기면 자, 이제 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챔질을 틱하면 이렇게 하면 고기에 전달이 안 돼. 물론 해놓고 감으니까 딸려는 올라오는데, 이 바늘이 미늘이 고기 입에 가서 확 박혀야지만이 고기가 안 빠지는데, 이렇게 그냥 걸려서 올라와요. 그럼 농어는 바늘털이라 하잖아요. 걸려서 올라오다가 머리를 다다닥 물속에서 털어버리면 그냥 툭 하고 벗겨져.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올라오다 벗겨지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챔질 했는데 빠졌다 하시긴 하셨는데 덜 하신 거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항상 올라오다 빠져서 챔질을 안 하셨죠? 그러면 했대. 한 거는 맞아. 덜 뽑으신 거야, 낚싯대를. 그래서 미늘이 고기 입에 박히면 다들 아시잖아요. 찌개로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 근데 저절로 벗겨졌다는 거는 챔질이 덜 된 거예요. 이제 고기를 걸었어. 걸었는데 대부분 보면 감으면서 이게 째니까 대부분 보면 이러고들 감으셔. 이 영상 보시면서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러고들 감으셔. 고기가 물면 이러고 감아, 이러고. 그래놓고 지금 봤죠? 도래까지 이렇게 감아. 그러면 뜰채질을 하거나 농어는 마지막에 뜰채를 보면 세 번 내면 내려 꽂아요. 그럼 여기까지 감아놓으면 뜰채를 딱 들이대면 고기가 내리째니까 이게 드래기 이렇게 풀려서 나가야 되는데, 내리 꽂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드래그를 또 잡아버린 분도 계셔. 드래그 이렇게 풀려 나가야 되는데 빨리 뜰라고 드래그를 그냥 본인도 모르게 풀리는 게 내비둬야 되는데 드래그를 그냥 잡아버려. 그러면 여지없어요. 100% 날아갑니다. 거의 그래서 대물들은 수면에 띄워놓고들 터뜨리죠. 그래서 제가 뜰채도 한 번에 안 돼요. 왜? 뜰채를 보면 두 번, 세 번 내리 꽂아요. 정말 막 쫘자자자자 하고 내리 꽂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 도래까지 감지 마시고 물속을 보면서 감고 고기가 보이면 최소한 2m 남겨라. 그럼 마지막에 내리 꽂아도 여유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하고, 설사 드랙을 잡아도 고기가 째니까 낚싯대를 숙여주면 되잖아요. 왜? 2m, 3m라는 여유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야 랜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뭐 요 정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각 선사의 선장님들이 배에 타시면 이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대한민국 어느 선장님이 내 배 탄 손님인데 고기 못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배 탄 손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더 잡아드리고 전원 다 잡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낚시하면 선장님 말씀을 따라라. 세 바퀴 감으라 그러면 감고, 네 바퀴 감으라 그러면 감고. 근데 낚시 좀 하신 분들 바닥이 안다면 한 번씩 꼭 바닥 중간에 찍어요. 그럼 이미 어초에 올라탔는데 찍으면 내 채비 어초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끊어져. 그럼 짜증내시고. 타고 올라가서 채비를 끊어먹지 말고 어초를 타고 올라가야 고기가 물어요. 그러니까 철칙. 무조건 선장님 말씀 따라라. 그 낚시는 스포츠예요. 취미고. 그러니까 즐기시면서 하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낚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낚시하면서 또 뭐
한번 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송호 선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